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보시는 거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joy. Play and joy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여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 평강공주는 어릴 때 아주 못 말리는 울보여서 한번 울음이 터지면 쉽게 멈추지 않았지. 아가야 이제 밤이 늦었어요. 그만 울어요. 뚝! 아, 이거 어쩜 좋다. 아가,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렇지, 그렇지. 공주 너도 바보 온달 알지? 이 고구려 최고로 소문난 바보 온달 말이야. 너 그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울보공주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그렇고 말고. 그날 이후 왕은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나타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말했더니 신기하게도 평강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평강공주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 우리 딸이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여봐라! 평강공주를 데려오거라! 부르셨습니까, 아바마마? 네, 너를 부른 것은 이제 너가 시집갈 때가 돼서이다. 어디 괜찮은 집안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꾸나.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 바보 온달과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아이 평강아, 그것은 네가 울 때마다 너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신랑감은 바보 온달이라고. 아니 그거는 임금은 장난삼아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말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네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거짓말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구려의 왕께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님의 말대로 바보 온달과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하거라! 대신 넌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다! 고이한 것! 아바마마! 아바마마! 궁에서 나온 평강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온달을 찾아다녔어. 그리곤 온달의 집에 도착했지. 드디어 찾았다. 거기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니, 거 누구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여기가 온달님네 집 맞나요? 맞는데 내 아들은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 아가씨한테 좋은 향기가 나는구려. 아니 손이 이렇게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걸 보니 분명히 귀한 집 사람일 터. 아니 이렇게 귀한 집 사람이 우리 아들은 무슨 일로?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 왔습니다. 응? 결혼?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온달아! 온달님? 우와 아름답다. 아니 이게 아니지? 누구세요? 제 이름은 평강이라고 하옵니다. 전 온달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결혼? 니놈은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구나. 어서 쏙 꺼져. 응? 구미호? 전 사람이옵니다. 보세요. 아니, 그러면 어찌 이렇게 이쁜 처자가 나같이 못생긴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저 진정하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평강공주는 온달과 어머니에게 그간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아, 그럼 정말 당신이 그 평강공주란 말이오? 네, 그럼요.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 온달님,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싫긴요. 아, 근데 다만 제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에이, 결혼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후 평강공주는 궁에서 가져온 장신구를 팔아 부족한 살림살이를 꾸렸고 온달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 자, 온달님, 이제 저 따라서 읽어보세요. 하늘천 따지 거물 현누를 황. 하늘천 따지 거물 환누르 황. 와,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이 나라 최고의 장군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섹시야,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내가 죽더라도 꼭 세아가 말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 아가야, 이렇게 미천한 집에 시집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들 잘 부탁하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온달은 항문과 무예, 말타기에 내진하였어. 우리 온달님 그리고 최고! 드디어 온달은 무술대회에도 나가게 되었지. 서방님. 고맙소. 서방님, 드디어 오늘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내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하리다. 네, 꼭 우승하시어 예전에 바보 온달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무술대회에 출전한 온달은 막강한 군병사들을 단번에 물리치곤 마침내 우승하였어. 이때 그를 눈여겨보던 임금은 온달에게 다가가 물었지. 아주 놀라운 검술 실력을 지녔구만. 그래, 자네 이름이 무엇이더냐? 전 온달이라 하옵니다. 응? 온달? 아니, 그 아주 오래전부터 놀림을 받았던 온달 말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딸 평강이는? 평강공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평강공주 덕분이옵니다. 과연 내 딸, 내 사위로구나. 내 사위야. 현명한 평강공주 덕에 바보라 놀림받던 온달은 장군이 되어 왜적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훌륭한 영웅이 되었대. 친구들, 오늘 조이가 들려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플레이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영상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플레이조이 채널로 뚜벌로 들어가서 좋아요 버튼 꾹! 구독하기 버튼 꾹! 딸랑딸랑 알림 버튼 누르는 것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